오늘 오랜만에 LCK 출전이라서 좀 약간의 긴장을 하고 했는데 좀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잘 풀려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특별히 그런 기분은 안 들었고 그냥 내할 것만 하고 우리 팀할 것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했기 때문에 좀 저희 할 것만 잘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희 라이너들이 진짜 지금 되게 굉장히 잘하는 상태라 일단 거의 전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 잘한 것 같고 또 요즘 유카 선수도 엄청 자신감이 많이 붙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잘 하면서 좀 옛날에 이제 유카의 기억을 되찾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제 생각이지만 일단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고 좀 자기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좀 잘하고 이제 컨디션 관리도 저랑 같이 이제 뭐 운동을 조금씩 뭐 10분, 20분씩 하던가 좀 컨디션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좀 복합적인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자신감도 많이 찾았고.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경기할 때. 근데 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막내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형들 하는 거에 조금 따라줬다면 이제는 제가 이제 맏형이고 더좀 끌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같이 이제 그런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이제 막내였을 때 느낀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막내 입장을 잘 알아요. 좀 나이 어린 사람들에. 그래서 조금 이제 거의 허물 없이 지내고 조금 뭐 이렇게 위에 아래 이 나이 순보다는 그냥 조금 수평적으로 해가지고 좀더 친하게 해서 더 시너지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. 거의 제 생각엔 한 요번 스크림 하면서 그 합에 대한 걸 정말 많이 감독님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코치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거의 한 만들어가는 중인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 50%? 60%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계속 좀더 보완할 점이 많고 해가지고 네,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전체적인 맵을 조율하는 그러니까 뭐 네,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리고 또, 시야 같은 부분도 이제 감독님이 피드백을 이제 엄청 잘 해주셔가지고, 좀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은 완전 신인 상태로 돌아간 상태고요. 처음 이제 프로게임을 시작할 그 감정을 지금도 아직도 지금 갖고 있고, 또더 게임이 재밌어지고, 더 네, 치열한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 더 네,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엄청 지금 신인의 마음가짐이에요. 일단 저희 팀이 이제 좀그 저희 롤스터라서 KT 롤스터라서 좀 롤러코스터 그런 기복이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팀인데 좀 네, 그런 이제 이기면 완전 화이팅이 넘치고 한데 이제 좀질 때는 조금 축 처지는 느낌이라서 그런 점을 조금 보완한다면 더 이제 좀 중간으로 쑥 가지 않을까. 이제 좀 평온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, 원래는 제가 그 SKT 시절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이제 완전 평온한 상태에서 거의 할 것만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, 이제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선수들이랑 하니까 조금 살짝 처음엔 적응을 안 됐다가 좀 거기서 이제 맞춰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일본에서 했을 때는 이제 좀 짜임새 이런 게 조금 살짝 부족했었고 좀 이제 원 패턴으로 승리 공식이 정해진 느낌이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제가 또 롤을 더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나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랑 같이 하면서 좀이롤 공식 개념 같은 걸 새로 잡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서서히 배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. 제 마인드는 사실 좀 이제 나이 들면 뭐 피지컬이 떨어지거나 좀 이제 폼이 떨어진다. 이거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핑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그냥 뭐 나이 들면서도 더 잘해지는 선수도 있고 성숙해지는 선수도 있고 해서 저는 나이에 관한 건 아예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. 사실 뭐 제가 자신 있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좀
많이 해봤던 구도였어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픽을 꺼낸 것 같고 좀 그냥 자신 있는 픽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5주년이라고 해서 딱 체감이 되진 않는데 좀 그냥 항상 하면서 프로게이머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 5주년 하면 이제 팬분들도 이제 축하해 주시고 그런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감사하다고. 예. 네.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롤파크를 제가 한 번도 경기를 뛴 적이 없는데 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제 저는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이제 나름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. 온라인에서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. 그래서 그냥 서로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래도 이제 팬분들 얼굴 보고 좀 응원을 받아서 하는 게더 저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 팬분들의 함성이나 이제 좀 이제 파이팅이 이제 서로 교감하는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대회장이 좀 그런 게 저는 더 파이팅 넘치고 하는 게더 좋아서 그런 차이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전 오히려 이제 사람들 많을 보고 있을 때더좀 파이팅 넘치고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,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잘하는 이제 선수가 돼서 어디를 가도 잘할 수 있게. 아니면 이제 팬분들이 아, 잘하는 정글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. 저는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. 저는 원래 사실 SKT vs KT여서 좀 감회가 남다른데 거의 제가 SKT 시절 때그 패패 승승승도 당해봤고 승승패패패도 해봤고 그니까 아그두 가지 다 경험해봐서 제가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T1 상대로도. 그리고 또 적팀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있어가지고 좀 뭔가 진짜 지고 싶지 않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상혁이 형이 또 미드갱을 잘안 당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이제 말려 죽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이기게 된 것도 저희 실력도 있지만 더 이제 감독님들이랑 코치님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해주세요. 진짜 잠도 진짜 별로 안 자시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